이번에 우리 토지는? 시기는 쌍계곡. 계곡 붙은 토지 면적이 한 50m 정도 되나요? 곱하기 해. 곱하기 100m? 4, 4, 4, 4, 4, 200m? 와. 와. 잣나무가 예. 아파트 높이에요. 그죠?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예. 와, 대박. 한번 들어보실래요? 끝내주죠. 야, 이거하고 완전 틀린데? 예. 힐링 되죠? 응. 예. 소장님, 네. 토지 초입세부터 계곡물이 있어요. 아, 우리 땅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 네. 시작. 네. 네. 오늘의 물건은 네. 구독자분들 좋아하시는 네. 이 자연 경관을 위주로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신 있는 거죠? 아, 좋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땅. 그렇죠. 네. 지금 저쪽에서도 물 흐르거든요. 아, 저쪽에도 계곡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안쪽으로 쭉인가요? 네, 쭉 이렇게 길게. 아... 근데 계곡이 예. 이렇게 길게 쭉 있잖아요. 네. 계곡이 쭉 있으면서 우리 땅 계속 앞에 계곡이 흐르죠. 아, 계속 땅 전체에 다 붙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평창 마당발 중개사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프리미엄 토지가 있다 해서 찾은 곳은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입니다. 평창 RC에서 20분, 봉평시장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우리 토지는 덕거리 마을길을 따라 위로 위로 발길을 옮깁니다. 해발 1000m 보레봉 아래로 내려오는 가장 상류 계곡에 계곡을 따라 지팡이 모양으로 길게 뻗은 토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뭐 찔끔 보여주고 아유 계곡이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가봅시다 그러면. 네. 아유.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봐요. 화나셨어요? 아, 화났어요. 관상용이네요, 관상용. 예. 예. 어, 이것도 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물이 없는 시기라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 갈수기인데도 예. 물이 이제 졸졸졸 소리가 날 정도로 네네. 예, 잘 흐르고 있고. 예. 이거는 식수용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어, 위쪽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아, 아. 우리 땅은 또 예. 우리 땅 빼놓고는 삥 눌러서 다 국유지. 아, 전체가 다 국유지? 예, 예.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제일 끝이고 또. 예. 지금 올라가는 길은 다 닦아 놓으셨어요. 이거요? 예. 아, 이건 길이 아니고 이 집 땅입니다, 그냥. 아, 땅. 예, 예. 뭐 포장이 된 건 아니지만 예. 뭐 차가 올라가도 될 정도로 잘 닦아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전이에요. 아, 여기가요? 예. 전과 임야가 섞여 있다 그러셨는데 보니까 그냥 평지예요. 여기는 전이에요. 여긴 전. 예. 예. 여기는 다 100% 전이고요. 예. 여기다가 농막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리고 네. 지금 이 앞쪽에 소나무 있는 쪽, 네. 소나무 있는 쪽은 하천부지고요. 하천부지고요. 예예. 그리고 저 뒤쪽은 다 국유지. 국유지. 야, 이 평탄지에 예. 지금 소나무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 예.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래서 더 공원 느낌이 크게 나고. 예. 와, 한쪽은 소나무고 이쪽은 무슨 나무예요? 이거 벚나무요. 와, 벚나무가 마치 우리 토지의 예. 대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정 중간에. 정면을 딱 지켜주면서. 예. 예, 반겨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예. 우리 토지를 수호해주는 듯한 예. 그런 느낌도 들고 예. 아, 물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쪽이 계곡인가요? 아니, 아까 저런 계곡은 계곡도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오, 오, 와, 오! 여기 석축도 다 짜놨잖아요. 와, 이거 정비 다 된 거잖아요. 네네네. 물이 흐르는데 네. 아래쪽에 다 돌로 이렇게 정비를 다 해놓으신 모습이고 그렇죠. 토지 쪽으로 석축이 다 쌓여 있어요. 그렇죠. 야, 이게 물이 흘러 이렇게 흘러가다가 네. 저거는 설마 선녀탕. 아, 선녀탕 좋아하잖아. 아, 네? 좋아하죠. 네. 아, 저는 계곡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예, 예. 계곡이 있으면 선녀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녀탕이 네. 없는 계곡은 계곡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 와. 아, 수영복 갖고 올걸 그랬어요. 아, 진짜 들어가고 싶네요. 네. 와, 제가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와, 대박. 한번 들어보실래요? 끝내주죠. 야, 이거하고 완전 틀린데? 네. 어. 힐링 되죠? 응. 네. 말하지 마요. 시끄러워.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추워요. 평창물 추워요.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와. 와, 이 입구 쪽부터는. 네. 이 잣나무가 네. 양쪽으로 딱 있는 게 네. 어디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죠? 예. 네.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오, 좋네요. 우와.
잣나무가 예. 아파트 높이에요. 그죠? 네, 5층 아파트 높이고. 와, 진짜 어디 숨어고 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이 위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장님,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물소리. 네. 새소리. 네. 최근 형이 떠드는 소리. 그리고 이제 쭉 둘러보면 네. 자연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자연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도 다 자연석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와. 아, 이런 거 다 살려가지고 그냥 네. 쓰면 되거든요. 하... 편안하게. 네. 아니, 야외에 뭐 의자 일부러 사다 놓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연석 가지고 그냥 네. 꾸며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멋진 나무들 주변에 딱 있으면서 공원 분위기 나고, 그리고 자연석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잘 꾸며져 있으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드론 항공기로 봤을 때, 예, 예.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길게, 쭉이라 예. 그랬잖아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땅의 끝까지. 그렇죠. 어, 그럼 면적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면적이 3,230평. 3,230평이요? 예, 예. 전이 예. 1,469평, 네. 임야가 1,684평. 근데 아. 임야도 다 평평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도 이것도 임야입니다, 지금. 이 길도. 아, 여기 땅에 다야. 아. 토지의 끝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봐야 돼요. 와. 청정 네. 자연수가 네. 저 위에서부터 지금 다 보이잖아요. 네네. 와. 이게 우리 토지 상단부. 가장 위쪽이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바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네. 우리 토지고. 네. 네.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우리 토지잖아요. 예, 예. 야, 이게 저희가 지금 걸어온 거리가 예. 계곡 붙은 토지 면적이 한 50m 정도 되나요? 50m요? 예. 곱하기 해. 곱하기 100m? 200m? 네. 와.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계곡 자체 예. 양쪽으로 수목들이 이게 누가 가꿔준 것도 아닌데 자연이 만들어낸 이 자연 어닝. 그렇죠. 네, 자연산 어닝이 예, 예. 쭉 이어져 있잖아요. 예, 예. 계곡물이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선녀탕들이 많으면 예. 개구리 많이 살던데요. 많죠. 예. 잡혀가려면 잡아. 지금 보시면 물이 막 굽이굽이 흐르다가 뭐 우측으로 삐쭉 나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돌 보면 예. 물길 따라서 바위가 파인 거예요. 그렇죠. 예. 토지에 단점이 딱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있어요. 무엇이죠? 이 토지는 예. 건축허가는 안 납니다. 요 앞에 네. 이제 진입로는 다 있어요. 차량까지 승용차까지 다 들어와요. 네. 근데 도로는 다닐 수는 있는데 그분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아, 예, 예. 토지 사용 승낙을 받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다니는 길은 다 있어요. 예. 그 땅 빼놓고는 우리 땅 앞에까지 포장은 다 돼 있어요. 그럼 차량으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고 왔다 갔다 쓰실 수 있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에 있어서 예. 고려한 문제점이 있고. 예. 그럼 맹지인 만큼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평당 12만원. 그 얼마예요? 3억 8천. 3억 8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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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지 전체, 3,200평 전체가 3억 8천. 아, 그리고 요 밑에 올라오다가 땅 봤잖아요. 아, 예. 예. 그, 우리 밑에잖아요. 예. 우리보다 더 하류인데, 예. 거기는 13만 원에 다 팔렸어요, 지금요. 13만 원이요? 예, 예. 길은 언젠간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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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외치고 마무리하시죠. 예. 예. 구독! 좋아요! 물! 이거 너무 좋아. 만세!